1세트는 김진아 선수가 따냈고 2세트는 두 선수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는 와중에 또 최혜미 선수가 마지막 이닝에 번개 같은 공격을 성공시키면서 11점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1대1 4전 3선승 경기. 자, 여기서 또 두 세트를 두 선수가 나눠 가지며 승부치기를 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 한 선수가 두 세트를 다 가져가면서 경기를 끝낼 것인지. 이번에도 네, 3 쿠션으로 바로 성공. 1세트와 동일하게 김진아 선수는 계속해서 3 쿠션으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좋은 선택이죠. 또 본인. 1세트에는 이렇게 쳤는데 다음 공이 옆돌리기가 나쁘지 않게 왔었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이번에는 공이 진행을 하면서 조금 애프터침이 있어서 쉽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 그런 공이 섰습니다. 네. 빨간 공을 오른쪽으로 뒤돌리기를 칠 수는 있지만 내 공이 먼저 나오는 듯한 두께를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뜻은 얇게 쳐야 된다는 뜻이죠. 면도날? 아, 충분히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진호 선수가 아주 얇은 두께의 뒤로 돌려치기를 두 번을 시도를 했는데 두 번 다 공이 아예 안 맞았어요. 중요한 거는 두 번 다 특징이 있었죠. 두 번 다 많은 양의 회전을 줬고 예. 두 번 다 느리지 않은 속도감 있는 속도를 사용했을 때 공이 맞지 않았다. 네. 결국엔 지금 스쿼트 현상을 계속해서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 스쿼트가 조금 많이 나고 있다. 그렇죠. 자, 이 정도 회전량이면 뒤로 빠져서 지나가죠. 뒤돌려치기를 오른쪽으로 시도했는데 당점이 높았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앞으로 간 효과도 있고요. 네. 1차 분리각 자체가 너무 덜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회전을 저렇게 줬을 거라면 옆돌리기 바로 가겠죠? 바짝 돌아서 네. 자, 이거 들어가면 뱅크샷. 뱅크샷. 일단 뭐네. 아, 이 정도면 잘 만들었죠. 그렇죠. 예. 뭐 득점과는 상관없이 뱅크샷에 지금 네. 주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옆돌리기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쳐냈죠. 그렇죠. 빠질 데 없이 그냥 정확하게 보내놨고. 자, 이 되돌리기 뱅크샷. 김진아 선수가 긴장할 땐 임팩트가 팍 들어가면서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이번에는 조절이 잘 됐습니다. 아, 성공. 대단합니다. 예. 지금 이 되돌아오기 뱅크샷을 치는 걸 보고 제가 문득 생각이 났는데 예. 작년도에 제 연습실에 김진아 선수가 놀러와서 네. 이 공을 저에게 가르쳐줬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선수들마다 되돌아오기 뱅크샷을 쳐도 어떤 선수는 이런 식으로, 어떤 선수는 이런 식으로 치다 보니까 그렇죠. 본인만의 방식을 저한테 설명을 해주면서 알려줬었는데 알려주면서 나는 지금 시합에서 잘 쓰고 있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네. 자, 비켜치기 여기서 키스 안 났고 들어갑니다. 아, 좋습니다. 네. 저는 반대로 김진호 선수와 클럽에서 경기를 할 때 저 되돌리기를 굉장히 많이 맞아봤거든요. 아. 근데 클럽에서 저한테 칠 땐 임팩트가 안 들어가게 곱게 쳐서 성공시키고 대회에서는 팍팍 임팩트가 들어가서 회전이 많이 살아서 빠지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또 그런 말씀을 드려봤는데 컨디션은 다시 정상으로 좀 돌아온 것 같네요. 그렇죠. 이어지는 찬스가 왔습니다. 출발하는 속도가 나쁘지 않았어요. 좀 길었네요. 참 다른 배치 놓쳤을 때보다 이런 배치 놓쳤을 때가 가장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예. 너무나 좋게 예쁘게 모여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아쉬운 실수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최혜미 선수도 뱅크샷으로 맞불을 놓나요? 이게 또 얇게 맞았습니다. 네.
원백트 넣어치기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는데 두께감이 조금 얇게 맞으면서 너무 코너 깊숙이 들어가 버리고 말았죠. 5대0 김진아 선수가 초구 성공하고 2이닝에 넉점을. 이게 맞으면 저만큼 꺾일 수 있을까요? 꺾이는 건 쉽지 않죠. 그래서 속도를 시간에 좀 쫓기면서 치다 보니까 차이가 났습니다. 이거는 김진아 선수의 판단 미스인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쳤는데 짧게 맞아서 빨간 공 맞고 아래쪽 단쿠션을 맞는다. 그걸 애초에 처음부터 노렸으면 상관이 없죠. 네. 그리고 그걸 노렸다면 이렇게 세게 치지 않았을 것 같고요. 네. 큐를 정렬한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엎드린 최혜미 선수. 살짝 끌어놨는데 굴림의 양이 생각보다 너무 모자랐습니다. 네. 지금처럼 큐가 이렇게 깊게 들어갈 때는 차라리 당점을 좀 더 내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았는데. 네. 그러니까 뭔가 제가 느끼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곱게 끌려고 하는 느낌이에요. 어느 정도 거친 느낌이 있어야 공도 분리가 될 건데. 예. 그런 느낌이 조금은 오늘따라 부족한 느낌입니다. 자, 옆돌리기 대회전을 짧게 봤는데 길어지나요? 네, 넘어갔습니다. 네, 하단 당점을 주고 치는 공도 발전 단계 같은 걸 좀 생각을 해보면 너무 격하게 끌면 자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씩 뭐 팁이 한 칸 정도 내려가고 그 다음엔 한 칸 더 내려가고 그 다음엔 임팩트도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두 뱅크. 마지막에 쿠션을 한 번 더 타질 못했습니다. 쿠션을 결국엔 지금도 얇게 맞은 거죠. 예. 그랬기 때문에 지금처럼 들어간 거죠. 이제 동일하게 내가 여기 치면 맞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놓고 거길 세게 치면 쿠션에서 반발이 강하니까 당연히. 예. 더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요. 김진아 선수 두 개의 목적구들 들어오는 라인에서 공을 한참 살펴봅니다. 지금은 뭐 뱅크샷을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번엔 그래도 꺾일 수가 있다. 뭐 노란 공을 먼저 맞고도 지금은 꺾일 수 있을 것 같고. 예. 빨간 공을 맞고도 꺾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보조브릿지를 사용한다는 게. 게다가 큐티를 잔뜩 들었고 자세도 불편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예. 그게 중요했죠. 경고 이탈. 라인은 만들 수 있었으나 그렇죠. 여기서 큐미스가 나면서 진행이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네. 조심조심 열심히 큐 팁을 손질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이제 크게 미스큐가 나왔기 때문에 이물질을 제거를 해봅니다. 앞서 이제 1세트였죠? 초크가 묻었을 때 그 얼굴. 그리고 네. 최혜미 선수는 답답해 죽겠다. 언제쯤 풀리려나 하는 이 표정. 최혜미 선수도 얼굴에 초크 한번 묻혔다가 하면 좀 풀리는 거 아닐까요? 네. 참 재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뒤돌리기에 대한 라인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쿠션 좋아요. 네, 차분하게 성공하면서 3세트 첫 득점 5이닝에 만들어냈습니다. 집착하게 많은 양의 회전을 주고 보내고자 하는 원쿠션을 아주 제대로 보내놨죠. 지금처럼 침착하게 차분하게 득점해 나가면 됩니다. 좋습니다. 참 깔끔하게 처리했던 이번 공격. 살짝은 밀리는 느낌을 줬죠. 네. 일반적으로 두께를 치게 되면 일단 일목적구도 흰볼 쪽으로 갈 수 있는 영향이 있어서 두툼하게 밀어놓으면서 각도를 만드는 빗겨치기 형태였죠. 마음이 불편하면 저런 구질구사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순간적인 임팩트가 탁 들어가버리면 쿠션에서 뱉어지는 현상이 나오는데 지금 아주 집착하게 잘 쳐냈습니다. 그리고 옆돌리기. 자, 이거 들어가면 네, 좋습니다. 흰공 포지션은 아주 좋죠. 좋은데 내공이 그래도 치는데 지장은 없겠네요. 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 예상되는 실수의 경로들이 조금은 있죠. Q 뒤를 들고 이렇게 치게 되면은 얇은 두께가 맞거나 혹은 너무 두껍게 겨냥을 하면 키스가 나지만 결국에는 잘 쳐냈습니다. 네, 완벽한 역돌리기 보여주면서 4연속 득점. Q 뒤가 들린 상태에서 살며시 임팩트를 줬죠. 이제 커브 현상이 일어나기는 좋은 상황이었으나 네.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았어요. 이번 공격도 하나 더! 네! 네. 들어갑니다. 순식간에 5점. 5대5 다시 한번 동점. 좁은 공간에서 살짝 가볍게 끌어내면서 짧은 각을 잘 만들었던 짧게 치는 앞돌리기 형태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거 뱅크샷으로 가나요? 오늘 최혜민 선수 3뱅크 6번 시도해서 한 번도 안 들어갔거든요. 아, 그럼 지금 7번째 시도에서 과연 역발상인 거죠. 이제는 들어갈 때가 됐다. 이게 지금까지 친 것 중에 오차가 가장 컸는데요. 뭔가가 지금 굉장히 헷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봐왔던 최혜미 선수는 사실 3뱅크 샷을 잘 치거든요. 네. 3뱅크 샷뿐만 아니라 모든 뱅크 샷을 다 잘 치는 선수인데 오늘따라 참 잘 맞지 않네요. 3세트 6이닝 5대5 앞으로 조금 밀리는 듯한 모양이 있었는데 네, 네 좋습니다. 자, 공 들어가고 노란 공 쿠션에서 살짝 좋아 보이진 않네요. 네, 지금은 좀 키스가 보이죠. 두툼한 두께 치면서 일목적구는 장, 단, 장으로 키스를 빼냈고요. 예. 내공은 많은 양의 회전으로 득점이 되는과 동시에 일목적구 다시 올라가게 만드는 뒤돌려치기의 가장 기본적 포지션 방법 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방향을 바꿔서 지금 이게 자세가 또 안 나와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익스텐션이나 보조 브릿지를 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걸어치기 얇게 걸렸어요 이거. 이게 네. 들어옵니다. 두 점짜리.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서 빠른 선택을 했는데 굉장히 정확하게 얇게 잘 걸렸죠. 네. 저렇게 불편한 자세에서. 자세는 불편했지만 치고 나서 이 자세에 고정을 하는 시간이 생각도 있었어요. 예. 그만큼 큐를 곱게 잘 내민다라는 뜻 같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저렇게 잔뜩 엎드리고 있는데요. 빗겨치기로 이거는 사이 공간이 좀 커 보이는데 예. 아예 3 쿠션으로 맞을 뻔했습니다. 6이닝에 뒤로 돌려치기와 원뱅크 걸어치기 잡아내면서 석점 앞서 나갑니다. 8대5.
너무 먼 거리였고 예. 자세가 너무 불편했기 때문에 정확한 회전을 주기도 어려웠고 정확한 임팩트를 주기도 어려웠습니다. 저렇게 자세 불편한데 내공이랑 일목적구까지 가까우면 지옥이죠. 그렇죠. 아,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최미 선수 공이 또 붙어서 또 어려워졌고 자 이거 풀리면서 각은 잘 맞췄는데 힘이 끝까지 부를 것 같아요. 최미 선수 어디 갑니까? 1점. 들어갔습니다. 아~ 네. 자 득점이 됐고 공이 붙었나 안 붙었나 살펴보는데 공은 붙지 않은 것 같네요. 붙었다고 신호를 줬던 것 같은데 예. 붙었는데 뗄 건지 안 뗄 건지를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네. 최미 선수 자, 떼지 않고 뱅크샷으로 자, 칠 건 빨리 쳐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5초 자. 와, 샷이 나갔고 자 이게 또 멋진 공격이 한번 또 들어갈 뻔했습니다. 네. 이게 들어갔다면 8대 8인데 최미 선수가 지금 큐까지 들면서 공이 붙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붙은 공이 먼저 맞으면 파울이기 때문에 예. 그 붙은 공을 맞지 않는 정도의 쿠션을 바라봤더니 회전을 줘도 각이 안 나왔던 거죠. 네. 그랬기 때문에 큐를 들고 시도를 했는데 조금 각도가 모자랐습니다. 이 자세에서도 공을 칠 수가 있군요. 뱅크샷. 이번엔 좀 각도의 차이가 심했는데요. 네. 김진아 선수가 오늘 좀 여러 가지 자세를 많이 보여줍니다. 네. 이게 또 김진아 선수니까 이런 시도를 할 수가 있는. 지금 치는 순간 보조 브릿지 자체가 흔들렸네요. 웬만하면 이렇게까지 해선 잘 안 치죠. 그렇죠. 얇게 옆돌리기. 너무 얇아요. 그렇군요. 한 선수는 뱅크샷이 계속해서 맞지 않고 8번 시도했네요. 그렇게 따지면 3뱅크를요. 그렇죠. 예. 한 선수는 자세가 계속 나오지 않고. 그렇죠. 뭔가 좀 두 선수의 그 아픔이 내용이 다를 뿐이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련과 고난의 경기. 약간 좀 군대로 치면 행군 같아요. 예. 옆돌리기 그냥 지나가면서 자 최미 선수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어렵네요. 일단은 일목적구도 굉장히 위험하게 내려왔고 그 네. 뜻은 두껍기도 두꺼웠다는 뜻입니다. 뭔가 각도 자체를 조금 크게 만들었던 게 두께의 원인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최미 선수 아홉 번째 3뱅크 쿠션. 어떨까요? 선수 입장에서 3뱅크가 아주 어려운 각은 아니고 정상적인 각의 공들을 여러 차례 쳤는데 계속 안 맞아요. 혼동이 오죠. 예. 네, 분명히 지금 머릿속에서 계속된 혼동이 올 겁니다. 분명히 연습했을 거거든요. 연습하고 평소에는 잘 맞춰냈었는데 네. 내가 해왔던 거랑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 나오고 심지어 계속 길게 빠지면 내가 지금 여기 테이블 상태 기니까 좀 짧게 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길고 짧고가 또 반복이 되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더 어려워지는 거죠. 네. 김진호 선수도 참 답답할 것 같은 게 의도하고 저런 공을 만들어 놓은 건 아닌데 최민 선수가 공을 아예 못 건드리면서 김진아 선수가 칠 공이 너무 어려워진 거죠. 그렇죠. 지금도 살짝 끌으면서 비껴치기를 짧게 치는 방식으로 시도를 하려고 했으나 네. 이것도 끌림이 전달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뱅크샷 찬스인데 최민 선수가 오늘 3뱅크는 0 안 좋았지만 1뱅크는 4번 쳐서 2번 들어갔거든요.
스팸뱅크. 아, 이것도 각이 좀 벌어졌습니다. 네. 이번 3세트 들어와서 원뱅크 2개, 3뱅크 3개, 2뱅크를 한번 쳐서 전부 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최혜미 선수. LPBA 선수 경기에서는 뱅크샷이 유난히 안 들어가면 참 이기기 힘들죠. 그렇죠. 그런데 아, 이것도 흘림이 많죠. 네. 일목적구는 참 깔끔하게 잘 해결을 했는데 그랬는데 끌림이 많았다는 뜻은 결국에는 너무 낮은 당점을 사용했다 혹은 끌어치는 그 스트로크가 조금은 과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김진아 선수 7, 8, 9, 10 4이닝 연속 공타 두껍죠. 지금 두 선수가 계속해서 조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김진호 선수가 기회를 한번 잡을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이런 빗각 옆돌리기를 굉장히 깔끔하게 쳐내서 예. 놀라울 정도로 잘 쳤었는데 첫 득점이었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컨디션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잘 되는 것도 안 되고 전체적으로 쉽지 않죠. 아 이게 또 이게 가로막혔습니다. 키스 안 났으면 들어가는 거의 들어갔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어요. 네. 지금은 김지아 선수가 이제 일목적구 처리를 잘못했죠. 장으로 빨강 밑에 쪽으로 아예 두껍게 보내줘야 됐었는데 그냥 옆으로 분리를 한다는 생각으로 조금 쳤던 것 같아요. 맞자마자 이것도. 끌렸어요. 참 안 풀립니다. 12이닝 이게 들어갔다면 동점이었는데 워낙에 쿠션에 가까이 있어서 힘전달이 예. 굉장히 많이 될 수밖에 없었죠. 조금 전에 쳤던 공과 되게 비슷한데요. 예. 예. 회전 많이 주지 않고 네 돌리기 성공하면서 남은 점수 두 점. 자, 투뱅크를 치나요? 아, 대회전으로 가는군요. 아, 이것도 얇은 두께를 쳐내나요? 앞서 한번 이게 코너에 동시에 타면서 이번에는 단 쿠션에 먼저 맞았네요. 예. 이번에 이 바뀐 헬릭스 이제 신형 공이 예전에 쓰던 헬릭스 공보다 약간 가벼운 느낌이어서 여자 선수들이 치기에 다루기에 조금 더 편안해졌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과 동시에 예전보다 분리각이 조금 더 커졌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렇죠. 분리각이 생각보다 조금 더 커지는 느낌은 있는데 예. 뭐 물론 어차피 다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연습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다 왔는데 그렇죠. 일목적구에 걸렸습니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득점이 되지 않고 당구가 잘 맞지 않는 상황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예. 번제일 캐스터께서는 당구가 맞지 않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머릿속으로 주문을 외웁니다. 뭐 하쿠나 마타타, 쿠다리 샤바라 이런 온갖 주문을 다 외우는데 그래도 안 돼요. 지금도 두껍게 들어갔으면 끝이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예. 아침이 오지 않는 밤은 없다. 예. 너무 긴데요? 저는 아직 새벽도 가지 못한 밤이지만 예. 아침이 오지 않는 밤은 없답니다. 네. 실제로 없고요. 언젠간 아침이 오니까 버텨야 합니다. 자, 최혜미 선수에게 뱅크샷 좋은 찬스인데 이거 안으로 오!
빠져도 들어갈 수도 있었던 그렇죠, 공인데. 그렇죠. 아, 일단 최혜민 선수도 너무 안타깝겠습니다. 일단 이게 넣어치기가 안 됐으니까. 아, 지금 뭔가 분위기가 같이 안 되니까 이게 참 모양이 좀 신기합니다. 네. 두 뱅크를 나란히 놓쳤던 두 선수. 돌리게 두툼하게 옆으로 보내서. 아, 오, 길게 진행합니다. 아, 예. 일목적구가 가는 모양을 보면 두툼하게 치고 내공을 약간 좀 눌러치는 느낌으로 쳐서 3쿠션에서는 너무 옆으로 회전 많이 안 받는 그런 구상을 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뭐 원했던 모양은 이런 모양이 아니었겠지만 예. 지금은 뭐 뭘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습니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네. 제가 선수 입장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금은 이미 멘탈적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더 먼저 빨리 내 멘탈을 잡아내느냐가 지금 급선무예요. 예. 이 공도 잘 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투 쿠션으로 맞았습니다. 예, 기술적인 게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내가 평상시 치던 대로 쳐야 되는 건데. 그렇죠. 멘탈이 무너지면 평상시 치던 대로 칠 수가 없으니까 따지는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자, 뱅크샷 들어가면 11점. 짧았습니다. 경기 중에 자신의 마음을 추스르고 평정심을 되찾는 것도 선수라면, 특히 프로 선수라면 자신만의 방법을 또 찾아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참 어렵죠. 예. 그리고 안 돼본 사람들은 압니다. 예. 계속해서 저렇게 저런 자리에서 카메라가 정말 많은 카메라가 나를 비추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당구가 되지 않을 때 그 상황을 느껴본 사람들은 알지만 아무리 좋은 말이 있고 어떠한 뭔가의 방법이 있더라도 더 자 우와 네. 들어갔습니다. 정말 오랜 침묵을 깨는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7이닝부터 공타였거든요. 아, 굉장히 어려운 옆돌리기의 형태였는데 아, 이걸 또 잘 해결해냈습니다. 네. 그리고 괜찮은 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 위험했어요. 네. 예. 아주 시원하게 파고들면서 득점이 됐네요. 네. 빠른 속도감을 사용하면서 여기서 아주 정확하게 안쪽으로 파고드는 형태로 맞았습니다. 자, 리버스인데요. 영이 굉장히 많습니다. 눈이 오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옆으로 퍼지는 느낌이 너무 없는데요. 회전량을 더 많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지금은 속도감이 너무 빠르니까 일단 1쿠션에서 반대전이 너무 작용을 많이 하면서 네. 확 뱉어내는 현상이 나왔고요. 당점도 살짝 낮게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 쿠션에서 더 잡아당기는 효과가 생기면서 지금처럼 짧아지는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차분하게 이제 공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칠 수 있는 상태는 아직 아니란 얘기네요. 중요한 건 알아도 못 칩니다. 예. 어차피 그렇다면 제가 뭐 당구를 더 잘 쳤어야 했을 거예요. 아, 김진아 선수. 자, 공이 걸렸고 계속 도는데요. 이러면 또 빨간 공 근처에서 멈추겠죠. 아, 앞돌리기가 이번엔 또 직접 맞아버리면서 같이 답답해하고 있는 승리 요정 바라기. 16이닝에 9대8. 두 선수 다 남은 점수가 많지 않은 가운데 지금 마무리가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열 번째 뱅크샷. 열 번째 쓰리 뱅크죠. 드디어 와!
코스는 아니지만 들어갔습니다. 아,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네요. 네. 뱅크샷 10번 치면 한 번은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였군요. 그렇죠. 아, 이번에도 사실 안 들어갈 뻔 했으나 예. 살짝의 행운이 따라주면서 이렇게 뒤쪽으로 득점이 됐습니다. 네. 굉장히 큰 중요한 순간에 나온 뱅크샷. 아, 이번 세트를 내준 선수는 좀 타격이 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세트 포인트. 횡단샷 촘촘하게 여기서 또 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아, 경기가 사실 뭐 무조건적으로 높은 에버리지가 나와서 빠른 경기 진행이 돼야 돼서 그래야 재밌다라고 표현하는 건 조금 저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네. 지금은 뭐 많은 이닝이 갔지만 경기 내용은 지금 재밌습니다. 그렇죠. 결국 보는 스포츠들은 누가 이길지 알 수 없는 그런 경기에서 오는 또 짜릿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더 재미가 추가됐죠. 네. 빗겨치기 잡아내면서 10-10 더블 매치 포인트, 더블 세트 포인트. 굉장히 떨리는 순간인데 자, 지금 한 세트를 내주는 선수는 그 자체로도 충격인데 그렇죠. 한 점을 못 쳐서 내주는 거잖아요. 빗겨치기 짧게 키스 안 났고 많이 쳐졌죠. 네. 지금 이 두 선수가 얼마나 많이 긴장이 되고 떨릴까요? 솔직히 이제 이쯤 되면 긴장된다라는 느낌보다는 부정적 생각이 마음과 머리를 좀 많이 지배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부정적인 마음. 그렇죠. 일단은 뭐 물론 다 사람은 똑같지 않지만 네. 아 지금 내가 이렇게 당구를 못 치고 있기 때문에 뭐 누군가들이 내 당구를 보면서 내 당구가 너무 수준이 낮다라고 평가하진 않을까. 내가 여기서 지면 들어갑니다. 그렇게 안 되던 3뱅크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또 이렇게 들어가네요. 최혜민 선수 마무리에 성공을 합니다. 세트 스코어 1-2. 아, 지금 두 선수의 희비가 굉장히 많이 엇갈리는 세트가 됐습니다. 네. 10번 찍어서 10번째 들어갔던 뱅크샷이 3뱅크샷이 드디어 계속해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네. 승리 요정을 향해 좀 더 많은 응원이 필요하겠는데요. 하나카드 불독스의 관중께서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세트 스코어 1-2. 자, 저희는 이제 4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